안녕하십니까. 좋은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로 양력으로는 2022년 5월 8일 음력으로는 이민년 흑호위해 4월 초파일 아침이옵시다. 오늘은 법문 주제가 부처님 오신 날인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십시다. 만산에는 진달래와 더불어 개나리꽃과 더불어 많은 꽃이 피었고 오대산도 주목 산수유 또 라일락 향기가 아주 움투어 그 옆에는 찬란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등을 밝히면서 더한층 우리 주변을 정갈하게 하고 특히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면서 보니까 저 한강의 시원지인 오대산 정상 오통수에부터 흐르는 겨울물 소리가 금강연에서 수행하는 스님의 죽비와 목탁 소리와 요령 소리와 삼위승의 연불 소리와 화음을 이루면서 이 도량을 이제 장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반도에 전국 방방곡곡에 봉축 등이 밝혀지고 봉축 법회와 이러한 행사가 연일연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다에 대한 가난한 등에 대한 그런 전설도 있겠지만 이것은 한국 국민의 전통 문화인 것이며 전통의 정신인 것이며 전통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 화창한 봄날과 더불어 특히 금년 봉축 주제는 우리가 2년 1개월 동안 757일 동안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일상을 잃은 이러한 국민에게 인류에게 다시 일상을 되찾아보다는 이러한 봉축의 자비 등이 더한층 연등 행렬과 더불어 이 우주를 한반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은 다른 성인들의 날과 틀리게 뜻이 어디에 있느냐 등을 밝힘을 위해서 그 적은 등을 밝힘을 위해서 그 등을 밝히는 그 불빛이 자기를 밝히고 남을 밝히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그러한 법문 주제가 있는 것이며 자각각타 내가 먼저 깨닫고 이웃을 깨닫게 하고 주위를 깨닫게 하는 자각각타의 원만 성취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며 또 그러한 깨달음을 해서 그 깨달음과 행하는 것이 각행 원만하여 그러한 물결과 파도와 그러한 그 환경과 그러한 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그 지역, 사회, 국가, 인류 나가서 무명을 깨닫게 하고 다시 불을 밝히면 해서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않고 그러한 진리로 인해서 평온한 평화로운 그러한 지역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서 이 우주를 밝히는 그러한 것이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부처님의 진리인 자등명 법등명 자각각타 각행원만이라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깨달음을 가진 주변에는 각행이 원만하여 다툼이 있을 수가 없고
분쟁이 있을 수가 없고 환경 파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지족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보필하고 돕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그 국가가 세계가 평화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여러 달 동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상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선 우리 인류가 같이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불일쟁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며 전쟁이라는 그 자체는 이로운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수많은 그러한 첨단 병기로 인해서 수많은 인류가 살상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서 피폐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나 지상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과거에 느끼고 보았으며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지켜오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바뀌어야 되며 전쟁을 막아야 되며 무수한 인명살상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우주를 지킬 수가 없고 인류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며 특히 금년에 부처님 오신 날은 이웃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신부터 그러한 등불을 밝혀서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그 등불이 밝히고 아름다운 향소리와 정진의 연불 목탁소리와 죽빛소리가 깨달음의 그런 소리로 쟁쟁하고 외칠 때 그러한 혹독한 악독한 잘못된 생각을 가라앉힐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이제 퇴출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런 생각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원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 등을 밝히는 것이며 이웃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전쟁을 막고 황폐화된 피폐화된 그런 마음의 그런 것을 치유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상의 자비 사상이며 그것이 바로 난다의 가난한 등처럼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사상은 3000년이 지나도 불일증위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주 인류를 위하여 등을 밝히고 있는 이런 것은 그 진리에 그 깊이에 인간 내심에 있다는 것 자기 마음에 있다는 것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든지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나로부터 시작되며 출발 시점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변화와 변화를 거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이나 이러한 산불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인간 자신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첨단 과학 속에서도 그 재앙과 그런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뿌리지 못하고 이런 것은 우리 자신의 자초한 것이며 우리 삶의 자초인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들어서는 중요한 게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는 누가 자초한 것이냐? 우리 인류 자체가 자초한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이란 주제로 지금 국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분이 패러다임이 팩트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지면 안 되고 이것을 고민하지만 세 번째는 청정 환경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21세기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교과서 없는 교과서를 찾아야 되고 나침반 없는 배를 타고 항해해야 되는 이러한 곳에 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5천만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포라 그러는데 마음의 봄에 넉넉한 지족한 삶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삶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삶 환경과 생태와 청정과 탄소 중립 등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가지면서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불일중하여 법륜상전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외적으로는 발전하였지만 우리 인류는 이 마음에 대한 평온함과 마음에 대한 이런 수행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상무기를 개발하여 그 무수한 인명을 살상을 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편리함을 위해다 보니까 탄소를 그렇게 배출해서 이 기후 지구는 하나뿐입니다. 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그것을 자성자박이라 그러는데 스스로 우리 자신을 옥죄고 있는 이런 환경과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깨달아서 3000년에 깨달아서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자각각타하며 자타분리 자각원만 이러한 사상을 부리지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부리지는 것입니다. 불기 1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이날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찰에 가셔서 복 중등을 밝히고 탑돌이도 하고 여러분들과 가족들과 더불어 이 봉축에 축하를 해 주시고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모티브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고 이웃을 살펴 연대 유대해가는 이러한 그 4월 초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